네, 파주는 아무래도 3백을 쓰기 때문에 이 측면, 이 센터백의 스토퍼의 옆 공간이 조금 빌 수밖에 없거든요. 자, 잘 뛰어졌고요. 넘어갔는데, 자, 들어갔어요. 골! 들어갑니다. 박예찬. 네, 박예찬 선수를 아까 이태훈 캐스터가 말씀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박예찬 선수의 이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아, 전반전 16분에 바로 매듭을 짓습니다. 네, 박예찬 선수의 장점하면 이런 저돌적인 돌파, 이 저돌적인 세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하면서 네, 이 박찬빈 선수가 박요한 선수죠.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를 정확히 받아 먹었습니다. 야, 이 또 약간 크리스찬 느낌이 있는 이름을 가진 네. 그 선수가 네. 아,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고 여기서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을 하면서 네, 아, 잘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 이거는 네. 센스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거죠. 사실 키가 작은 선수들이 크로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 김승찬 다시 펴줍니다. 네, 크로스 올라가야죠. 서보일 야 넣어줬고 자 뒤로 잘 돌렸다 슈트 파주극장 89분에 오픈합니다. 네, 파주극장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업 계속됩니다. 네, 아, 아까부터 계속해서 파주 팬들이 파주극장은 연중무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후반에 교체 투입된 김성환 선수죠. 네. 네, 아,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본인이 직접 무리하게 해결하기보다 뒤쪽에 세도하는 동료에게 정확하게 헤더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극장은 아, 8시 45분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서보일 선수가 왼발로 올려줬고요. 네. 유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경합을 이겨내고 돌려닫고요. 네. 결국에는 두드리고 두드려서 유진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네. 완벽하게 김성환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이건 놓치기 어려운 찬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아, 정말 드라마 같은